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폰 노이만과 함께 다중천재로 유명한 라이프 인슈는 업적과 함께 직업이 많기로 유명하죠. 그 직업과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인슈는 작센선 제후국의 라이프치히에서 복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통달했어 언어에서도 뛰어남을 보였죠. 천재성은 지역 전체를 넘어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증거로 1661년 15살 나이에 라이프치히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1663년에는 학문적 성취가 법학을 넘어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에서 수학 강의를 들을 정도였죠.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666년에 신청한 법과대학 박사학위 신청이 거절되었고 고민 끝에 뉘른베르크의 알트도르프 대학의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직까지 제안했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뉘른베르크의 연금술사 외에 비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직업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며 계산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의 품위가 훼손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네 가지 산술 연산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기 시작했죠. 파스칼의 계산기에 자동 곱셈과 나눗셈 기능을 추가하여 단계 계산기를 발명하였습니다. 단계 계산기는 라이프니츠가 발명한 기어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했으며 현재는 라이프니츠 휠이라고 합니다. 라이프니츠 휠의 발명은 1673년 왕립학회에 선출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 마인츠의 정치인 보이네 부르크를 만나 법률 고문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의 배석 판사로 승진하여 본격적으로 그의 능력을 펼칠 외교 활동을 하게 되었죠.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던 그는 뉴턴과의 우선권 논쟁으로 유명한 미적분학을 1674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논문을 보면 적합한 기호의 틀들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두었고 그 결과 오늘까지 쓰이게 될 기호를 마련하게 되었죠. 그가 처음으로 Y는 FX의 그래프 밑의 면적을 계산하는데 적분 계산법을 도입한 날이 1675년 11월 11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날 지금도 쓰는 표기법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 예로 합을 뜻하는 라틴어 순마의 S를 길게 늘인 적분기호와 라틴어 디펜렌치아에 유래한 미분기호 D가 있습니다. 미적분학에서 곱셈법칙은 현재 라이프니츠의 법칙으로 불리고 적분기호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지 설명한 이론은 라이프니츠의 적분규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교활동을 하며 여러 나라에서 명성을 쌓은 그는 1676년 브라운슈바이크의 공 요한 프리드리히에게 초청되어 하노버의 궁중고문과 도서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진수체계를 연구한 그는 일하는 내내 다시체계를 연구했습니다. 형 이상학적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조사하던 그는 고대중국책인 주역을 접하고 음과 양을 나타낸 도표를 해석하여 그것을 0과 1에 대응시켰습니다. 이진수가 구슬로 표현되고 기본적인 펀치카드로 제어되는 기계를 상상하기까지 했죠. 중력으로 움직이는 라이프니츠 구슬을 현대 부품으로 대체하면 현대의 컴퓨터와 비슷하게 작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추론기의 기계화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수학 논문은 1682년 창간한 저널인 악타 에르드토름에 실렸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외교, 역사, 신학, 철학 분야에서 그의 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든 학문에 매진하며 조용히 지내던 그는 1691년 리더 작센주 볼펜 비텔에 있는 헤르초크 아우구스트 도서관의 사서로 임명되었죠. 이곳은 25,946권의 인쇄된 책이 있는 방대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라이프니츠는 카탈로그를 계산하고자 했고 알파벳 순으로 저자 카탈로그를 만들며 도서관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분류체계를 갖추어 도서세계 시스템을 설계하였죠. 20세기에도 적용이 될 정도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